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네. 우선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올 한 해 주시장에 계속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진행이 될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렵게 시장에서 얘기하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이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당연히 저평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국 시장보다도 현재 주주 가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해서 1배 미만이었을 때는 주식을 사고 1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식 팔아라. 그래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 이게 얼마나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동안 저평가를 회복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2월에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서 뭐 맹탕이다, 네.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오늘 발표되는 내용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개인의 뭐 분리과세라든가 기업의 또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의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에 회사법을 두 번이나 개정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이 기업의 법인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출범하고 6월 정도에 7월 정도에 이 부분이 이제 상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단순히 가이드라인 측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궁극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도 두 번이나 개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회사법을 상법이죠. 일본은 회사법이고 상법을 두 번 정도는 최소한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짧은 그 요구에 의해서 왜 주가가 안 올라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궁극으로 올 한 해 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진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발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이번 그 밸류 프로그램 내용이 오늘 장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겠지만 궁극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반응을 안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네.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네. 6월부터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궁극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5월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래왔는데 이번 해는 좀 어떨까? 과연 이번 해는 이런 밸류업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증시가 좀 버텨주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은베랑커가 네. 오랫동안 주식 경제 관련해서 채널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5월에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통설입니다.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해서 4월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들 네, 하시는데 지난 10년 기간 동안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월간 기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4월 주식시장은 10번 중 6번이 상승했고요. 두 번은 보합, 두 번 하락입니다. 네. 5월 증시는 7번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과 4월 증시가 안 좋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설에 대한 그 징크스이고요. 아니면 상승해서 팔아라는 건가요? 차익 대부분 4, 5, 6월 네.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 10년 동안의 주가 네. 지수 흐름에서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이번 5월장 우리가 단순하게 나쁘다, 안 좋다, 과거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장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하락을 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다는 형태에서 시장 자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5월장도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다. 5월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밸류업 테마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융주, 은행주, 뭐 자동차 관련 기업 되게 많은데 네. 어떤 걸 좀 더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목들을 판단할 때 뭐 금융주나 PBR 1미만의 종목들을 많이 판단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산가치죠. 네. 이 다음에 넘어갈 대목에서의 흐름은 이 주가 수익. 수익가치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PER로 넘어가고요. ROE, 이익가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밸류업을 작동시키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 동안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22년 4월에 최초에 시작을 했고요.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과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계속 시달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죠. 지난 2월 28일인가 20월 27일에 최초의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3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리고 4월에 전체적으로 5월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그 기업 부양 동료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한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2년 동안 추진되었던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대신 우리는 1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에서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간 측면에서의 내용은 짧지만 그 일본의 벤치마킹된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서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PBR 1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1 미만의 기업들이 일정 구간에서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익이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PBR만한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 흐름이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앞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실적 받쳐주는 기업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에 이제 PBR 종목에서 많이 거론되는 금융주죠. 맞습니다.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최근에 일정 구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PBR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그 일본의 그 최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쓰비시 은행이 있습니다. 네. 미쓰비시 은행 같은 건 시총 기준으로 해서 일본 시장에서 한 3위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죠. 이 기업이 2022년 4월 당시에 우리와 같이 은행주도 일본에서 굉장히 저평가했어요. 네. PBR 기준 0.3이었거든요. 근데 2년의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0.3에서 0.6, 0.6에서 0.9, 최근에 0.9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두 배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맥락에서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은행주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측면으로 업종 선택에서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금융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네. 지금 좀 봐도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나의 팁을 더 네. 추가적으로 드리면 네.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일본 좋아하는 것은 어쨌든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대로 네. 그 시장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내용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2년 동안에 금융주가 주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한 3개월 상승하고요. 또 4, 5개월 조정을 받고요. 네. 기간에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한 3, 4개월 상승하고 이런 상승과 조정의 과정을 2년여 동안 거치는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주 내에서 KB금융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2월부터 3월, 4월 초까지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고는 있죠. 네. 하지만 이 조정받는 것은 하락을 위한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조정 단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해당 금융주 또 은행주 이런 해당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된다라는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금융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장이 흔들릴 때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뭐 성장주들이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발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소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저 PBR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오히려 또 소외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네. 발현됐었죠. 네, 그렇죠. 저 PBR 종목이 가게 되면 성장 섹터에서 좀 쉬는 과정이 있었죠. 이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시장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저 PBR 종목도 사고 네. 성장주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이렇게 충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최근까지의 고객 예탁금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50조에서 55조까지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전 단계에서 수준을 보게 되면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시장의 유동성 측면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상황에서 예탁금 규모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55조 이상의 예탁금 수준에서의 올라선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움직이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이 현재 확보되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형태로 성장주와 저 PBR 관련 종목 내에서 시소게임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좀 다른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시장이 움직일 때는 성장주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도 움직이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해당 섹터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구간 올라가야 되면 쉬는 과정. 그리고 일정 구간 올라가서 또 쉬는 과정. 그리고 종목 간의 섹터 간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섹터 내에서 일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의 곡선은 두 섹터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전의 흐름처럼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빠지는, 과도하게 빠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시장에 대한 그 두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저 PBR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런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네.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는 구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 2, 3월 환율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16조를 매수했어요. 네. 최근에 뭐 사고 팔고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들의 센스는 상승.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쪽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란 말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화하는 현상에서의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된다.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으로 보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국내 그 경제 상황 자체가 중국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직 좀 해소가 됐을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네. 질문입니다. 네.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 네. 첫 번째는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문제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쪽의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 증시는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대북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는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 연동된 우려를 판단하지 않고 있죠. 외부에서 평가만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관련 이슈죠. 당연하게 중국 시장이 개선이 되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부양, 레벨업되는 과정이 네. 나타날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지난달 발표된 PMI라든가 GDP라든가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도 그간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서 중국 시장과 연동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의 지표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님의 말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까요? 해소돼야 되고요. 네. 많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요, 필요한 네. 일로 제가 아까 1일 네. 근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최소한 중국보다 높은 1.5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네. 1.5배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최소한 3,000포인트 이상이 가야 되는 측면입니다. 네. 3,000포인트요. 3,000포인트 듣기만 해도 이상해.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서는요. 오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